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G스포츠 에이전시와 함께하는 강원 고성 스토브리그입니다. 오, 드디어 첫 경기 포항 리더 유소년대 남양주 유나이티드 U12경기가 곧 펼쳐질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는 또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기존 함께 해주셨던 간결한 플레이님, 그리고 G스포츠 에이전시 방상호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또 뉴 게스트 포항 리더 유소년 현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중계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사투리도 심하고 해서 네.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송은 뭐 사투리 쓰든 뭘 하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욕만 안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리지만 나중에 뭐 녹화로 올릴 때에는 그 부분은 항상 잘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포항 멀리서 지금 5년 동안 이 강원 고성 스토브리그를 찾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강원도까지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무엇보다 이제 뭐 많은 팀들이 찾고요. 그리고 저 G스포츠 방상호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뭐 이렇게 함께하면서 네. 예, 뭐 너무나 잘 해주시고 네. 예, 저희가 여기를 거치면서 뭐 한 시즌을 준비하는데 많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포항 리더 유소년은 어디를 연구하고 있는 팀인가요? 뭐 말 그대로 포항에서 포항을 연구하고 있고요. 포항 북구의 양덕 장성동 일대 부근에서 네. 예, 그 연구지가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차가 거의 뭐 U15, U18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대형 버스를 타고 왔는데 선수들이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9년간 지금 팀을 예, 창단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네. 예, 끊임없이 뭐 300여 명 이상은 꾸준히 예, 선수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혹시 이 포항 리더 유소년의 이제 경기가 곧 시작 예정인데 눈여겨볼 선수가 있을까요? 뭐 주장의 7번의 김주환 선수라든지 네. 또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는 6번 오서호 선수 그리고 네. 10번의 윤현우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경기 이제 곧 시작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가 시작된 후에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양팀 스타팅 라인업에 선수들을 언급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우선 진행되면서 선수들을 한 번씩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포항 리더 유소년입니다. 그리고 포항 리더 유소년은 등번호가 네, 이쁘게 흰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남양주 유나이티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아마 선축은 포항 리더 유소년에서 먼저 선축 시작 예정입니다. 경기 시간은 아마 20분, 20분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포항 리더 유소년 이제 감독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중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으로 좀 전개를 했지만 또 포항 리더 유소년 현재 감독님을 모신 만큼 아마 많은 궁금한 또 내용들이 부모님들이 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간결한 플레이님 뭐 어떤 혹시라도 부모님의 요청 물어보고 질문사항이 있나요? 네, 경기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차례 포항 리더 유소년이 한 차례 밀어붙였던 공격이 있었는데 아쉽게 남양주 유나이티드 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 남양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현재 여자 선수 두 명이 아마 확인이 되는데 자, 오전 경기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친구들인데 자, 6학년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여자의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로 경기를 뛰더라도 큰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포항 리더는 전술이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죠? 3-3-1을 예, 기본으로 하고 뭐 이제 상대에 따라서 2-4를 변형되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원래 이 포항 리더 유소년 감독님께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신 스타일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선수들을 이렇게 하도 이렇게 고성을 질러서 목소리가 변질되신 건 아니신가요? 어릴 때부터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질르세요?
그 중계할 때 서울만 쓰셔야 돼요, 그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포항 리더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에게 경기 전 어떤 것들을 보통 주문하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시즌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경기 경기마다 예, 뭐 배운 내용을 하나씩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경험하면서 조금씩 본인들의 기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처음 일단 시작하자마자 차분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양 팀인데 일단 공격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 리더 유선현입니다. 이 포항 쪽에서는 이 제가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봤는데 포항하면은 거의 뭐 그러면 어떨까요? 리더 유선현이 거의 대표팀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는 보통 몇 개 팀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팀이 있나요? 뭐 남녀 팀 통틀어서 한 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대충 예, 알고 있는데 예, 뭐 1, 2종 팀 통합해서 그 정도로 지금 예, 팀이 창단되어 있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 포항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포항 리더 유소년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이 감독님의 역량이 중요하고 혹시 중학교 진학도 뭐 혹시 얼마나 이렇게 언급이 진학이 됐는지 뭐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지금 현재 선수들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작년 기준 올해는 아직 진학이 결정이 된 친구들이 벌써 있나요? 지금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예, 좀 기대를 안고 이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년도에는 뭐 6학년이 없었던 관계로 네. 예, 그랬는데 그 전년도에는 뭐 애들이 한 6명이 진학에는 4명 정도가 프로 산하팀에 예, 진학을 하고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유소년 아마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좋은 또 중학교나 또는 산하 프로 유스에 진학시키는 프로 리더 포항이죠. 포항 리더 유소년 자 우리 감독님 모시고 현재 중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전반전에 일단 포항 리더 유소년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해가 지금 잘 따냈지만 네. 네 중간중간에 이게 경기가 자꾸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 끊어지더라도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포항 리더 유선현이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남양주 유나이티드 만만치 않게 지금 수비를 잘 마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부터 빌드업 시작합니다. 남양주 유나이티드 자 중앙으로 다시 연결했고요. 자 차분하게 자 풀어나가고 있는데 다시 끊어내고 있는 포항 리더 유선현 자 다시 끊어냅니다. 7번의 김소율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자 전반전에 이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이번에 슬패스 통과됐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일단 차단이 됐습니다. 이번엔 다리가 걸렸는데 자 주심이 일단 파울을 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의 9번 예, 스트라이크 선수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중계보다도 아마 선수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감독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선수들의 뭐 그러니까 실제적인 반응이죠. 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선수는 이런 게 참 좋은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마 이런 공식적인 오피셜에서 한번 네네. 다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측 잘 치고 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접었고요. 자 좋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연결. 자 그대로 슈팅. 어우 낮게 깔리는 라인 드라이브성 슈팅. 지금 공찬 선수가 누구죠? 방금 6번에 네. 네, 오소호 선수라고. 네. 네. 발목 힘이 좋은 친구가. 네 기존까지 이제 공격수도 뭐. 다양한 포지션에서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라서 시야가 네.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이 포항 감독님께서는 선수들 우리 친구들을 멀티플레이어로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쪽에 기질이 있는 친구라면 얘는 붙박이로 그래 공격선 한번 밀어가자 이렇게 좀 보는 시야가 있으신 건가요?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진학을 앞두고 6학년,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 그렇게 예. 이제 중점적으로 키워주시는 입장이시군요. 볼 다시 따냈습니다. 자 한번 자 그대로 슈팅. 살짝 비나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7번인가요? 8번? 6번? 6번입니다. 6번 김도 아니군요. 6번 오서우 선수입니다. 네, 오서우.
저희가 명단을 보면서 이게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름이 못 나오는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한 번씩 빨리 캐치해서 말씀해 주시고, 야 이번에 통과 좋았습니다. 아 어머니가 아쉽네요. 자 오늘 골 결정이 일부러 안 좋은 건가요? 일부러 우리 감독님을 놀리시는 건가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포항 리더 유소년은 지금 라인을 엄청 높게 올려놨는데 이건 네. 의도된 목적인가요? 네, 저 상대 선수 9번 선수가 지금 상대팀을 보게 되면은 빌드업 하면서 킥을 의향한 예, 지금과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공을 맨투맨으로 잡고 있다 빠지는 볼을 이제 골키퍼가 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방에 봤습니다. 역시 6학년답게 최전방으로 공 넘겼지만 키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들 압박을 하면서 8번 선수가 전방에서 혼자 압박을 많이 뛰어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후반 체력 걱정 없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제 친구가 체력이나 뭐 이런 아직 축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기본 바탕이 좋은 친구라서 예. 그리고 또 전방에서 예, 포워드가 한쪽을 닫으면서 이렇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예, 네. 공간을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된 예.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축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님의 픽을 받았다라는 선수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선발 라인업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야 대단합니다. 네, 잘 터치, 짧은 터치, 요번에 스루패스. 자, 요 업사이드 트랙을 요 지금 친구가 잘 보면서 다시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크로스. 자, 페널티 안쪽에서. 자, 일단 벽에 막혔고 다시 걷어냅니다. 자, 왼쪽으로 일단 열어줬는데 다시 볼 아직 살려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치고 들어가요. 자, 돌파 스피드 좋습니다. 자, 크로스 반대편. 아, 자, 11번. 지금 크로스를 한 친구가 예, 드리블 1대1 능력이 굉장히 능한 친구거든요. 그러게요.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크로스를 예, 골키퍼와 최종 수비 사이로 넣었으면 좀 더 좋은 찬스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남양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9번 장건희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네. 포항 포항 리더에서 앞뒤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차단을 해주고 뒤에서도 압박을 걸어줌으로써 9번이 네. 원활하게 공을 잡지 못하도록 잘 해주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포항 감독님께서는 보통 이 빌드업 축구를 좀 추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빌드업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냥 흔히 얘기하면 이제 카운트 패스라고 하죠. 한 방에 롱 패스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네. 조금 상대를 유인시키고 뒷공간을 좀 돌파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구사합니다. 결국 운동장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네. 예,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또다시 볼 따냅니다. 아, 개인기 좋아요. 자, 중앙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다 뚫어냈어요. 자, 슈팅! 아! 누구예요? 10번, 예. 아니, 아까는 뭐. 윤현 선수입니다. 10번인가요, 이번에는? 네. 윤현성. 네. 드리블 능력이 엄청 뛰어났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왼쪽에 또 윙플레이어를 또 주목받고 하더니 지금은 또 다른 번호가. 자, 눈에 띕니다. 저 여러 선수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현재 포항 리더 유소년인데. 네, 좋습니다. 일단.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 리더 유소년. 아, 후방 침투 지금, 그러게요. 혼자 끌고 들어가는 능력 대단했어요. 자, 전진 좋았습니다. 자, 넣어줘야죠. 잘 넣어줬고요.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포항 유소년. 자, 그대로 슛! 나이스 킥! 키퍼 안정적으로 자세는 일단 좋았어요. 놓치긴 했지만, 좋습니다. 자, 우리 포항 리더 유소년 감독님께선 이 8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수들은 개인의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11인제보다는 좀 8인제에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비파인더 화면이 잠깐 나가는 관계상 저희가 정확하게 네, 8번 선수 못 잡을게요. 슈팅! 아 슈팅 잘 막아 냈습니다. 야 키퍼가 진짜 잘 막았네요. 가갈 아주 잘 잡혔습니다. 지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완전히 틀렸습니다. 키퍼 많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파울을 불진 않았는데 자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뺏긴 다음에 좀 지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선수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무사히 일어났습니다. 9번에 자, 장건희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장건희 선수 돌파가 아주 좋았네요. 자, 왼쪽 또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아, 왼쪽에 일단 치고 올라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번에 자, 통과했지만 수비에서 자, 지금 시야 확보하면서 맨마킹하는 모습 좋았고요. 자, 한번 접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자, 이번에는 옵사이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 다시 빠르게 풀어갑니다. 남양주 유나이티드. 자, 중앙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포항 리더 유소년을 보게 되면 이 간격에 따른 이 포메이션에 대한 위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격 패턴을, 다양한 패턴을 이용해서 침투하기 괜찮은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박근호 선수가 잘 9번 선수를 견제하고 있지만 네. 반드시 커버할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네, 측면에 선수와 그 데이마킹 할 때 빠르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박근우 선수요? 네네, 박근우 선수입니다. 아, 박근우요? 네네. 아, 박근우. 17번에. 자, 근우야 잘 들었니? 지금 가운데 계속 침투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백스리 라인을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빌드업 시작. 빠르게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볼 자, 끌고 올라갔지만 일단 다시 뺏어냅니다. 자, 그리고 스루 패스! 자, 중앙 잘 바라봤고요. 자, 슈팅까지 연결 일단 실패됐지만 아직 세컨 볼 살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심이 파울을 걸었고요. 자, 일단 다방면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패스가 일단 잘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 리더 유소년인데요. 자, 중앙에서 7번 요 발터치 돌아서 하는 자, 볼터치 능력 좋습니다. 자, 살려냈어요. 아, 이걸 돌파하나요? 자, 일단 걷어냅니다. 자, 세컨 볼 잡아내고 있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포항. 자, 하지만 볼 따냅니다. 9번. 아, 이 9번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네요. 자, 머리 하나 차이 납니다. 다 솔고 들어가요. 지금 네 명이 한꺼번에 수비를 했습니다. 야, 이 포항 리더 유소년 수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9번 선수 남양주 장건이 어우,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전북 현대에 가 있는 서사무엘 선수가 생각나는 네. 모습이네요. 이사무엘인가요? 서사무엘? 이사무엘. 예. 오우! 아, 좋습니다! 자, 슈팅! 들어! 이야! 자, 왼쪽으로 살짝 흘러갔습니다. 아, 확실히 임팩이 있는데요, 이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자, 9번. 지금 전반적으로 미드필더까지 다 밀려있는 상황에서 9번 선수 혼자 저렇게 찬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연결되나요? 아,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옵사이드죠. 아, 아쉽네요. 골을 탈취할 거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골로 연결은 했지만 일단 옵사이드가 먼저 판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재미난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확실히 힘이 실리는 유소년 U12 선수들의 자, 경기입니다. 자, 이 스토브리그의 경기가 뭐 승패가 금방 여기 옆에 계신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겨야 제맛이라는 맛이 네, 또 있는 때로는 거죠. 또 이기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계속. 근데 간혹 이제 이기는 것보다 이 스토브리그는 이제 전략 전술을 계속적으로 네. 활용하고 지더라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좋죠. 예. 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보는 이제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기는 경기, 시원시원한 경기를 또 좀 더 기대하죠.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네. 지금 프리킥 준비 중인 선수가 누구죠? 6번의 오소호 선수입니다. 아, 거의 프리킥 전담인가요, 그러면? 네, 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자, 벽이 일단 많이 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리바운드 볼을 준비해야 됩니다. 슈팅! 아, 멋진 선방. 자, 슈퍼 선방과 그리고 멋진 슈팅 날리고 있는 포항 리더 유선영과 남양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입니다. 자, 코너킥 다시 준비 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세트피스가 한번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맨마킹도 잘 이루어질지. 자, 이번엔 낮게 깔려 올라왔습니다. 자, 뒤에서 논스톱 슈팅을 때렸지만 공격 마무리하고 와야 됩니다. 네, 벽에 막혔고요. 다시 세컨볼 우측으로 흘려줬지만 약했어요. 좋은 연결! 좋은 연결! 자, 뛰어 들어가는데 끊어져야 돼. 영리한 파울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영리한 파울이라고 봐요. 경험이 많습니다. 네, 이거 중동부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방금 열렸으면은 골과 다름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측 잘 열어줬는데 지금 수비수 잘 마킹했어요. 끝났습니다! 자, 슈팅! 나이스. 굉장히 강한 슛이었는데 저걸 막네요. 네, 저는 이거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자, 그나저나 우리 방 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네, 전화기 두고 지금 살아있는.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8번의 이용화 선수가 공격 다음에 뺏긴 다음에 조금 좀 강하게 좀 지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역습을 넘어오게 되거든요. 네, 포항 리더 같은 경우에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역습 상황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로인 준비 중입니다. 자, 남양주 유나이티드. 이번에 볼 못 잡아냈죠. 자, 소유권 넘어갑니다. 지금처럼 전방에서는 좀 강하게 경합이 필요합니다. 자, 또다시 일단 소유권 한번 넘어갔고요. 자, 7번의 김소율. 반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다시 일단 중앙에서 볼 끊어내고 자, 돌파 시도하고 있는 포항 리더 유선현입니다. 자, 지금 이 스트라이커로 지금 나와 있는 8번 선수가 일단 업사이드 트랙에 대한 위치를 잘 보면서 지금 돌파를 할지 말지 자, 움직임이 일단 좋습니다. 자, 6번의 오서우 선수 스로인 준비 중이고요. 스로잉 깔끔하죠. 벌써 전반전이 끝났나요? 네, 벌써 전반전은 몇 대 몇으로 지금 스코어가 되죠? 지금 1대 0으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슈찬스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대 0밖에 안 됐나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도 양 팀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워치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이 양쪽 날개들이 포항 리더 유선현 같은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공격 전술이 나오고 있긴 한데 후방에서 넘어오는 침투 패스에서 멋진 한 차례 키퍼가 되게 용감하네요. 네. 자, 일단 걷어냅니다. 지금 겁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전혀 몸을 돌리지 않고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 키퍼의 반응 속도와 이렇게 키퍼 판단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 차례 후반 거의 뭐 득점이라도 다름없을 정도로 반대로 키퍼가 잘 맞아주죠. 네, 맞습니다. 감독님께서 네, 키퍼 선방이었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시죠. 네, 친구가 5학년에 불구하고 5학년이에요? 네, 경험이 많습니다. 좋군요. 네, 굉장히 좀 침착하고 책임감도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지금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한 차례 좋은 공격을 퍼붓고 있고 뒤에서 자, 슈팅을 날렸습니다. 지금 자세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어디서 훈련을 도대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가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저희 팀에 또 골키퍼 전문 코치님이 계셔서 코치님이 따로 계세요. 네, 슈팅! 안 들어갔나요? 네. 뒷구물인가요? 네.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방향이 살짝 맞습니다. 어긋났네요. 지금 이 포항 리더 유소년의 경우에는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간의 어떤 이 창출 능력도 그렇고 팔로우를 열어가는 길도 그렇고 그리고 각각의 포지션별로 움직이는 라인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흔히 여러 가지 다방면의 플레이를 봤을 때 탑티어급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선수들 기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신 것 같아요. 아, 과찬, 너무 과찬인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탑티어급이라고 생각하는 이 플랜을, 그러니까 이 팀들을 보면 후방에서 일단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이 패스가 좋아야 되고, 네. 그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최전방에서 또 그걸 받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위기 상황입니다. 아, 여기 또 지금 나왔죠! 나왔습니다. 키퍼 선수. 우측으로 살짝 벗어났어요. 칭찬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칭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9번 선수를 지금 박근호 선수가, 제 박근호 선수가 17번 선수가 잘 마킹을 하고 있는데, 마킹하고 있을 때 빠르게 측면에 사이드백 선수가, 예,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아, 요번에 헛발질. 자, 하지만, 아,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빠르게. 이상입니다. 자, 왼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자, 수비수 쪽, 아, 바로 슈팅을 선택합니다. 조금 급했습니다. 저 10번 그렇죠. 선수가 오른발잡이 선수인가요? 왼발잡이 선수인가요? 양발 다 구사하는데, 네,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그런데도 이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왼발 슈팅 시도하는 게 참 멋지네요. 아, 일단 이게 제가 이 탑티어라는 설명을 계속 드리, 그러니까 왜 탑티어 기준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 지금 빠르게 지금 공격 전개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얘기들이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야, 이런 거 아쉽습니다. 감독님, 이런 거 솔직히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뭐 시도는 좋았습니다. 인사이드로 네. 정확하게. 예, 그렇죠. 예, 골키퍼 빈 공간을 향해서 슈팅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이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옆에 이제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돌발 발언을 했지만, 잘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남양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양 윙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데 공격 전개는 지금 가운데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남양주 샌드백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 굉장히 좋았고, 자, 이 스트라이커 장본인을 활용한 인지 패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21번 네, 신상호 선수가 굉장히 콜도 좋고 적극적이고 네, 빠르게 네, 위치 선정했습니다. 킥도 좋네요. 아니, 맞아줘야 됩니다. 감독님, 이거 저기 사전 저기 조사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학년 선수 맞나요? 혹시 생년월일 늦게 등록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잘 버텨주네요. 그럼 내년까지도 든든하시겠어요? 이 친구 6학년 올라가면 거의 무적될 것 같은데. 자, 왼쪽으로 다시 중앙을 선택합니다. 자, 장건희. 아, 오늘 남양주 유나이티드는 일단 뭐 여자 선수들의 이름이야 뭐 7번에 아 위기네 위기. 그리고 이제 9번에 장건희 또다시 같이 따라와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 접었고요. 자, 가운데 선택! 이야! 역시 일단 장건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번이죠? 8번? 자, 8번. 자, 심영준이 만들어냅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후반 5분 된 상황에서 지금 1대1로 비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를 펼쳤는데 지금 1대1인가요? 맞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지금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끊어냈죠.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지금 전반과 다르게 굉장히 다시 전력을 불태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9번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의 질이 좋아졌다. 이게 많이 달라진 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지금 9번을 활용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활용한 공격에 대한 어떤 루트가 전개가 잘 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포항 리더 유소년 짧게 넣어줬고요. 자, 중앙, 자, 드리블 좋죠. 하지만 네, 이번에 파울이 일어났나요? 아, 근데 제가 이 고성 스토브리그에 내려와서 지금 중계 촬영을 했는데, 이 남양주 유나이티드의 9번 장건희 선수는 진짜 개인적인 역량이 좀 탁월하긴 합니다. 이 피지컬만 단순히 좋다고 꼭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또 최전방 연결되나요? 아, 요번에 야, 키퍼 판단 뭐죠? 굉장히 멀리 나와서 그거를 커트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 아, 포항 리더 유소년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네요. 7번 선수인데요.
7번 김소율 7번 김주환 선수네요. 아, 자,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포항 맞나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이 포항 리더 유소년은 뭐 주장 완장을 차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많고 예, 좀 리더십이 있는 선수를 예, 네. 주장을 아, 그렇군요. 예, 시키곤 합니다. 혹시 주장 부모님이 총무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보통 근데 보통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잘하는 친구가 또 이제 총무님을 부모님께서 맡고 총무 부모님이라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잘 열어줬어요. 어, 위기 상황입니다. 아, 빨리 침투해야 됩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끊어냈고, 자, 아직 살려냈습니다. 발에 살짝 걸렸지만, 경기 그대로 속행! 아, 이 후반전. 지금 양팀 모두 한 차례 위기를 지금 지나갔습니다. 야, 경기가 너무나도 재밌게 흘러가는 양팀입니다. 어, 위험한 패스. 요거는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무슨 패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연결됐습니다. 자, 잘 연결됐죠. 자, 치고 들어가요. 스피드 좋고요. 자, 또 걸립니다. 자, 벽에 막혔습니다. 지금 남양주 유나이티드도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남양주 유나이티드 후반전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데요.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남양주 유나이티드로 네. 가 있기 때문에 포항 지금, 리더는 좋은 플레이를 함으로써 그렇죠. 지금 포항 리더 감독님께서 당황하고 계십니다. 전반과 다르게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빠르게 라인을 올리려야 됩니다. 네, 지금 선장이 갑자기 투입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지도를 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지금 후방에 지금 갑자기 잘 올라오고 네, 있어서 9번 선수에게 연결되는 공이 많아지면서 지금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흐름이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왼쪽을 열어줄까요? 자, 중앙을 판단하니까 범위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슈팅을 선택했지만 지금 남양주 유나이티드 카운터 드립니다.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한 방에 최전방. 이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달려 들어갑니다. 아, 자, 잘 잡아냈어요. 좋은 시도였는데요. 아, 근데 지금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능력들이 대단해요. 네, 4대1 역습 상황이었는데 남양주 유나이티드가 잘 막았습니다. 네. 지금도 8번 선수가 뺏으려기보다는 한쪽을 닫을 수 있도록 움직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다시 볼 끊어냅니다. 포항 리더 유소년. 자, 반대편 좋지만 잘 열어줬어요. 자, 탄덕 왼발. 와. 야, 뭐예요? 뭐 지금 양쪽 골키퍼들이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양쪽 골키퍼 뭐 김승규하고 지금 뭐 조효로 다 데려왔나요? 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런 경우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기가 힘든데 지금 세 명을 달고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드문 이제 고성에서 좋습니다. 아, 볼터치 지금 좋았죠. 벗겨내는 과정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왼발. 자, 반대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선수 왼발잡이인가요? 오른발잡입니다. 양발 다 무사했습니다. 왼발을 이렇게 그냥 몇 번이죠? 등번호 10번입니다. 뒤로 돌아 10번인가요? 네, 네. 윤현성 팀 내에서 자칭 메시입니다, 메시. 아, 그렇군요. 그래서 10번을 달고 있나 보죠. 네. 마지막 선수를 제칠 때 그 발목 움직임이 진짜 좋았네요. 네. 저 아, 침착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조금 마지막 득점하는 장면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끝까지 빈 공간을 향해서 퍼포스트 슈팅까지 마무리해서 득점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침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슈팅을.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라고 하죠. 네, 보여주는 맞습니다.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득점과 함께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또다시 끊어냅니다. 아, 포항 리더 유소년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미들진에서 뒤 공간에서 파고들어서 끊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지금 박근우 선수가 포항 리더 박근우 선수가 장건희 선수 막는 방법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차단을 하면서 자, 슈팅! 자, 한 차례 슈팅이
나왔지만 포항리더 윗선이 박근호 선수가 굉장히 체기감과 네. 네. 체기감이 강한 선수입니다. 이 몸싸움으로는 좀 대적하기 힘들다는 걸 좀 깨닫고 전방에서 미리 차단을 해주는 전략을 네, 아주 영리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영리한 선수네요. 저는 감독님, 네. 이 뭐 남양주 유나이티드 감독님이 뭐 계시진 않지만, 네네. 아, 이 분량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네, 이 친구들 나중에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 몇 편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편집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진 TV님 새벽 5시에 주무셨는데 오늘 밤에도 잠 못 잘 것 같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자, 잘 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가 다소 부정확했고요. 아, 10번 선수에서 왼쪽에 가파르게 남양주 6번 선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연결하려고 했지만 일단 커트 됐는데 아직 소유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나갔고요.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전 지금 이게 스토브리그가 아니라 거의 대회 결승전을 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들 잘하죠? 두 팀 모두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구사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뭐 원하나 용호상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남양주 유나이티드고요. 지금 남양주에 있는 팀들이 솔직히 이제 경기력과 팀들이 좋은 팀들이 많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와,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 만나게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실력 있는 팀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볼 끊어냈어요. 7번의 김소율. 앞쪽에 장건희에게. 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플레이가 좋으면 명단을 안 받더라도. 아, 이번에는. 와. 아, 이번엔 좀 이제 다소 격한 상황이었는데 괜찮을까요? 자, 경기가 이제 조금씩 어우 괜찮을까요? 파울을 네, 해도 다행히 무사히 아, 구보 선수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아, 페이퍼레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의견인데 네. 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 차원에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싸워줘야 됩니다. 아, 요건 나와서 잡았어요. 자, 빠르게 이루어지죠. 막아줘야 됩니다, 남양주. 자, 지금 뭔 상황이죠? 꿈틀을 펼치나요, 갑자기? 네. 자, 급합니다. 네, 포항 리더 선수들이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남양주 선수들이 영리하게 또 잘 지어냈네요. 자, 레드 카드란다. 자, 노란 치즈를 일단 한번 꺼내들었고요. 자, 지금 저희한테 좋은 기회긴 하지만, 역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역습까지 역시 확실히. 이렇게 보고 계신 감독님이시군요. 네, 벽을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아, 9번까지 내려가네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6번에 자, 오서우 선수가 준비 중인 건가요? 맞습니다. 6번 오서우 선수. 네. 네. 킥력을 기대해 봅니다. 아, 이런 데서 한번 넣어줘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쇼츠 영상 가나요? 자, 슈팅! 와우! 야! 너 누구야? 야, 6번의 오서우! 야, 어떻게 말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그냥. 자, 멋진 프리킥 성공하고 있는 포항 리더 유소년의 6번 오서우! 오서우 선수가 네. 저하고 6살 때부터 지금 6학년인데. 아, 그렇게 오래 네. 함께 했나요?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아들인가요? 어, 야, 굉장합니다. 어우, 화살 또 좋은 기회인데요? 야, 차분하게 지금, 하면 됩니다. 야, 지금 프리킥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 전율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덤비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전진 패스만 저지해주면 되거든요. 자, 잘 끌어냈고요. 자, 김소율. 아, 이 김소율 선수도 참 대단한 게, 남자 학년에서 참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유나이티드는 패스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다소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 리더 선수들이 다 예측을 하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입장에서는 9번한테 계속 연결하게 하는데 네. 때로는 또 다른 팔로우가 필요하죠. 네, 9번이 들어오고 섀도우하는 선수가 있으면 더 좋은 찬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열렸어요! 자, 슈팅! 자, 하지만 아쉽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박근우 선수가 온몸을 사용해서 몸을 네. 던져서 막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진짜 장건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네네. 이 축구라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아무리 출중한 선수도 손흥민이라도 네,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네. 자, 다양한 또 다른 플랜이 좀 나와줘야 더 멋진 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거 상황 살렸어요. 자, 슈팅! 자, 슈팅! 이야, 키퍼 만만치 않네요. 자, 둘이 친한 사이인가요? 정면에 주고받고 자, 키퍼 정면으로 바로 갔습니다. 자, 미들진에서 지금 치열한 경합. 자, 우버가 다시! 자, 연결됐어요! 자, 완전히 들었습니다! 와, 이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역시. 이게 다 알아도 이 장건희 선수 막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흔히 얘기하면 일종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격 다음 수비거든요. 자, 굉장히 좋습니다. 전환 단계에서 너무 쉽게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2분 남았습니다. 네. 이 9번 선수는 진짜 잘 성장한다면 이 뭐 중등부 레벨에서는 흔히 얘기하면 뭐 김우진 선수라든가 네. 뭐 이주찬 선수라든가 또는 뭐 김사무엘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스타성 플레이어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선수처럼 아, 멋진 선수로 성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요. 아니, 저도 근데 와, 이 경기는 대회 같아요, 지금 사실. 네. 네.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첫날은 제가 못 느꼈는데 네. 최진 TV에서 이제 중계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님들께서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이 촬영이 있는 경기는 뭐라 그럴까요? 온신을 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쏟아서 예. 경기를 펼치는 듯한 실제 대회처럼 네네. 그렇게 임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를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마 양 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목소리 솔직히 저기 경기장 중계 안에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됩니다. 때문에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마지막 또다시 일단 끊어내고 있습니다. 나이스 지금 턴 진짜 기가 막혔어요. 나이스 패스. 자, 7번 자 반대편 와 남양주 수비 대단했어요. 좋은 판단이네요. 넘어가는 거 수비수 잘 막아냈습니다. 아, 진짜 내려서야 돼요. 할만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주심 시계 봤습니다. 아, 좀 경기 더 하면 안 되나요? 자, 이번 경기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자, 포항 리더 유소년대 남양주 유나이티드 경기는 뭐 일단 승패를 떠나서 네. 멋진 경기 펼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선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항 리더 유소년 감독님 일단 보내드리고 또다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